네, 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디램 업황 정점론 이것이 최근에 반도체 주에 대한 가장 빠른 좀 이슈 소식들인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고점론의 근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앞서 올해와 내년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도래한다 이런 분석이 우세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고점론, 정점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 은행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최근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공급이 최고점에 다다르면서 수요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업체들의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공급 과잉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실제 뭐 시장 조사 기관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트렌드 포스라는 곳이 있는데 올 4분기부터 D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전 분기 대비 뭐 한 3%에서 8%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봤는데요. 4분기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해서 최대 5%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런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뭐 이런 메모리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이런 비대면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PC나 노트북 뭐 이런 거를 새로 장만하는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체 수요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PC나 노트북을 우리가 뭐 1년, 2년 만에 바꾸지는 않잖아요. 네. 보통 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차질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P나 이미지 센서 등이 필요한 PC와 스마트폰 생산도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완성품 생산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메모리 재고도 같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가격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메모리 업황이 좀 정점을 찍고 1분기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런 전망에 다소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뭐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미증시에서도 마이크론 또한 지금 주가 하락을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가 흔들리는 상황 어떻게 좀 보는지 좀 정리됐을까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울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네, 합니다. 네, 네, 네. 일단 메모리 고점론이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다 보니까 업체들도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 연속 하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전날보다 한 3.3% 추락을 해서 74,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전날보다 0.5% 내린 1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만 원대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거래일째 약세가 이어지면서 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코스피 시총 2위 자리까지 흔들거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더라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은 뭐 지금 박앤세일이 아니냐 하면서 반도체주를 담고는 있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모두 지금 매도세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반도체주 하락 분위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메모리 업체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6.3%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1.13% 추락하는 등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너무 많이 낮춘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절반 가까이 줄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일부 그 반대쪽 시각에서 전문가들은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디언 기우제 또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뭐 비가 오길 계속 이제 기도했는데 결국 비가 오면 그게 자기네가 맞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만 아니었던 역대의 그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투자 전략까지 끝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도 그랬고 2분기도 그랬고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닝 서플
스프레드를 기록하고 할 때 아 이제는 주가 반등이 나오겠지, 반등이 나오겠지 기대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반등이 없고 거의 6개월, 7개월 넘게 계속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체 왜 이런 걸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실적 호조의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됐던 거고 이렇게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 의구심이 팩트가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횡보의 이제 끝자락은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된 뭐 이런 흐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표 주가 하향이 다소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이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중은 확대해도 된다. 다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라라는 개념일 것이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7만 7천 원의 목표가로 낮췄습니다. 말씀하셨던 하이닉스가 좀 잔인했죠. 네. 15만 6천 원이었던 목표가를 8만 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을 내면서 그렇죠.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이 홍콩계인 CLSA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하이닉스는 17만 2천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가운데 이 외국계에서는 골드만삭스만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만 이래도 아, 좀 얄밉고 뭐 이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팔았나 싶을 텐데 국내 투자자들 그동안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해놓고 나서 뭐 눈치보다 이게 결국은 같이 그 하향 목표가 하향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증권사들 보면 하나금융이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6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디램가 하락 전망을 반영을 하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 목표가 우리는 낮춰야 해 뭐 이런 의견이었고요. 미래나 KB, NH, 유진, 하이투자증도 모두가 다 뭐 13만 5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신중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약간 10만 원, 9만 2천 원 정도 수준의 이제 목표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네. 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조금씩 하향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매도를 한다거나 손절을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들을 좀 보시면 일단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세가 가시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업황이 꺾이면 주가가 정말 고꾸라졌던 흐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체질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준 기자가 오늘 기사를 한두 시간 전에 낸 게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임원들, 사외이사, 특히 네. 주주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가버넌스 위원회의 사외이사들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계속 사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빠질 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또 저가 매수를 한다면 네. 나중에 어차피 업황은 또 돌아섭니다. 네. 그때 오히려 더 많은 또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투자 전략은 너무 이 투매에 동참하지는 마시고 좀 신중하게 흐름들을 보시면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은 우리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보실까요? 예, 사이클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이클대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주가는 어제 SK하이닉스 낙폭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크긴 큽니다만 업황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버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